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례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전달하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해내는 세례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아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인쳐주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성찬이 되어집니다. 본질은 세례와 성찬이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음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그 일에 처음 들어가는 것을 표현해주고 성찬은 그것을 거듭거듭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늘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성찬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은혜 언약의 표와 바깥으로 나타내 주는 사인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것을 인치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세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시간이 없이 믿기는 믿었는데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천주교회적 이해를 우리는 따라가지 아니하죠. 우리는 성찬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 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 표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무시하는 오늘날의 분위기를 편승해 가서는 안 되고 모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때때로 교회에서 성찬을 베풀 때 그 일에 진지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